타이베이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740만 재외동포의 동향을 통수단과 현지 방송인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로 가볼게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이준섭 통신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입니다. 예. 자, 이 한국의 전통음악과 또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힙합, 비보이, 서로 다른 장르가 함께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가 뉴질랜드에서 펼쳐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비보이 그룹과 전통음악, 춤 공연팀이 이달 말 뉴질랜드를 방문해 콘서트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오클랜드 영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김주홍과 노름마치, 고릴라 크루, 윤미라 무용단이 출연하는 한국 문화 공연을 매달 1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의 전통 음악과 무용, 그리고 세계 톱 클래스의 한국 비보이 댄스를 뉴질랜드에 알리기 위해 웰링턴과 오클랜드 등 두 개 도시 순회 공연으로 기획한 것인데요. 특히 뉴질랜드 비보이 마니아들은 세계적 수준의 한국 비보이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들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보이 그룹인 고릴라 크루는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오는 31일 비보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25명이 선착순으로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에서 비보이들은 톱, 록, 셔플 등 비보이 댄스의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네, 사실 한국의 비보이는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 인상적인 무대에 감동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사에 앞서서 KBS가 주최하는 K-POP 월드 콘테스트 뉴질랜드 라운드도 개최된다고요? 네, 작년에 이어 K-POP 경연대회가 이달 말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뉴질랜드 대표로 참가할 팀을 뽑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데요. 이번 경연에는 엄선된 보컬과 댄스 각각 4팀, 총 17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멀지 않은 사모아에서도 고등학생 K-POP 팀이 우정 출연합니다. 이 팀의 멤버 중에는 사모아의 대한민국 명예영사의 딸도 있는데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의 K-POP 열풍도 뉴질랜드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여승배 주 뉴질랜드 대사는 이번 행사는 뉴질랜드의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K-POP을 매개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자, 이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한국 보자기 전시회가 열린다면서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크, 천이나 모시 등을 이어 만든 조각보 전시회가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오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조각보는 천의 조각을 이어서 만든 보자기인데요. 물건을 싸거나 덮는 실용적인 아이템이죠. 궁에서 만들어 사용하던 궁 보자기와 달리 조각보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던 실용적인 보자기의 일종이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조각보 작가 7명이 조각보 작품과 응용 소품 등 70여 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갤러리가 많은 문화의 도시 웰링턴에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함께 규방 공예를 배웠던 작가들이 의기투합해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한문희 씨는 보자기는 조화와 포용이라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그 어떤 미술 작품보다 잘 나타내준다면서 서로 다른 천의 조각을 입고 그것으로 물건을 감싸는 아이템으로 사용되던 보자기에서 조화와 융합 그리고 실용성과 아름다움이라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모두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동포들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고향의 색감과 느낌을 되살리고 웰링턴의 시민들에게는 전통적인 한국의 미와 정신을 담은 공예를 소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청와대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인데 오클랜드 대학교의 한인 학자가 청와대라는 명칭을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논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논평을 내놨는지 궁금해요. 네, 오클랜드 대학교의 문화지리학과 윤홍기 교수가 청와대라는 명칭을 주제로 쓴 논평을 문화역사지리학계지에 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푸른 기와 높은 집이라는 뜻의 청와대 명칭에는 한국을 중국 동쪽의 변방으로 보는 중국 전통 세계관이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음양오행설의 기초를 둔 다섯 방향이 색깔론에서 중앙은 황색이자 황제의 색깔이지만 동쪽은 푸른 청색으로 변방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청와대라는 이름을 추천한 사람도 그 이름을 선택한 당시 대통령도 한국 전통문화 속에서 청기화나 청와대라는 이름이 함유하고 있는 경관의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윤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청기화 대신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해오던 검정기화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비용이 많이 든다면 기화는 그대로 두더라도 청와대라는 이름만은 토박이 우리말로 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오클랜드 현지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열렸군요. 네. 아, 오클랜드 영사관은 최근 뉴질랜드 워홀로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홀로를 위한 멘토링 워크숍과 해외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3,000명으로 확대된 워홀로들의 성공적인 뉴질랜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저도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취업 박람회는 한국 내 취업난에 따라 해외 취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워홀로들에게 해외 취업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동포 기업에게는 우수한 한인 인력을 충원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행사는 일부에서 뉴질랜드 노동법 정보와 범죄 예방 등에 대해 변호사와 한인 경찰관 등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부에는 오클랜드 한국 및 현지 기업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취업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호텔과 유통, IT 업체 등 동포 기업과 현지 업체 8군데가 참가했습니다. 참가 업체들은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인사 담당자가 직접 나와 취업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워홀러 김은영 씨는 이번 취업 상담을 통해 나만의 장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워홀러 기간 동안 진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계획한 것을 꾸준히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분관 홍배관 총영사는 워홀러의 경우 언어적 제약 때문에 본연의 실력이나 기술을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년들은 동포기업으로 1차로 진출해 경험을 쌓아 현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동포기업은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인 동포 노인들을 위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면서요? 네, 노인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행복누리에서 최근 동포들을 대상으로 뇌호흡 수련 시간을 가졌습니다. 뇌호흡 훈련은 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스쿨의 한 프로그램인데요. 몸을 움직임으로써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신수련법이라고 합니다. 몸의 건강뿐 아니라 감정조절, 치매 예방, 숙면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뇌 활동과 관련이 있는 손을 스트레칭하고 단전 호흡 등의 동작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른 노인 질환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높은 오클랜드 노인들을 위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바람직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포지티브 에이징, 우리말로 풀면 긍정적인 노년 생활 프로젝트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소득과 건강의료 지원, 문화적 다양성 등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행사를 기획한 행복누리 박용란 원장은 직접 통화해서 뇌호흡 수련 등은 한국어 서비스라는 면에서 다민족 국가인 뉴질랜드에서 동포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오늘 뉴질랜드의 다양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이준섭 통신원과 함께했습니다.